그 목소리 훈련이 잘못되는 특징들이 있다면 예, 영유아 시기나 뭐 청소년 시기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애들은 절대로 목소리가 깨끗합니다. 태어나서는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. 처음부터. 근데 이제 보통들 애기인데도 목소리가 쉬고 소리가 막히고 그다음에 크게 안 되고 그다음에 좀만 얘기하면 목소리가 잠기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애기들은 태어났잖아요. 태어났을 때 성대 모양이 그러니까 좀 편하게 그렇지만 동물의 성대가 똑같아요. 어린 그러니까 애기의 성대는 근데 동물의 성대가 어떻게 되냐면 개나 뭐 돼지나 아니면 원숭이나 이런 사람 성대를 보면 이게 인대로만 되어 있고 이렇게 부드러운 조직이 없이 강하게 되어 있고 왜냐면 크게 지르거나 이거에 견딜 수 있게 애기 성대도 울도록 돼 있어요. 울음소리. 네, 왜냐면 애기들은 커뮤니케이션이 네. 울음이에요. 네. 애가 표현하는 거 크게 크게 울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. 울 때 우는 거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상이 생길 수는 없어요. 이 성대는 그대로 잘 돼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성장하고 가면서 애가 걷기 시작하고 후드가 떨어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말하는 언어적인 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언어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거든요. 그게 이제 인간의 진화 과정이죠. 근데 애기 때 성대가 작은데 애가 목소리가 쉰다. 그리고 목소리가 갈라진다. 울음소리를 들었더니 거칠다. 근데 저녁 때 잠잘 때 숨소리가 소리가 들린다. 이거는 질환이 있는 거죠. 근데 그 중에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태어날 때 성대 마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. 한쪽 성대가 마비가 되는 경우. 선천성 성대 마비인데 그게 애들한테는 가장 많거든요. 그러면 애기 울음소리가 어떻게 소리 들리냐면 쉰 소리만 들려요. 크게 안 들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대 안에 그러니까 성문 하부 혈종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혈액이 터져서 이렇게 종양처럼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애기 목소리가 크게 작아요. 그리고 쉰 소리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대 안에서 이렇게 질환이 있어서 종양이나 뭔가 있으면 말할 때마다 거친 소리가 나요. 후두가 발달이 안 돼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애들은 잠잘 때 어떻게 하냐면 작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애기한테서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거는 병원에 가서 일단은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데려가서 봐야 돼요. 한 번은.